서주경 씨를 만난 거는 언젠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때 작곡가 선생님 댁에 이제 왕래를 할 때였었어요. 제가 놀이를 시키시더라고요. 어허. 작곡가 선생님이 놀이를 하는데 갑자기 트로트 하는 친구들 보면 가끔 이렇게 판소리 하는 친구들 나오잖아요. 근데 그 판소리를 하셨던 분들은 정말 노래 맛있게 해요. 구성지게 하고. 근데 이 판소리의 그 기교를 트로트 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보면. 근데 강문경 씨는 판소리를 했다라는 거를 찾아볼 수가 없는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높이 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목소리가 이렇게 간드러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훈련한 거예요? 일단은 사람을 안 만났어요. 국악에 관련돼 있는 사람. 아, 그럼 욕도 좀 먹었겠다. 많이 먹었죠. 그리고 학교를 일단은 완전 자퇴를 했고요. 과감하게 그만 접자. 내가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겠다. 네. 저분들 네가 뭘 하겠느냐 이거였는데 내 끼를 조금 펼칠 수 있는 데를 가면 난장으로 조금 들어가면 요거보단 많이 벌겠지였어요. 나만 믿은 거지. 네. 저 솔직한 얘기로 여기 와서 이렇게 오픈되게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정리한 거예요. 이제 인간관계도 다 정리하고. 예. 전화번호를 4번 바꿨으니까요. 오호. 아이돌들이 전화를 바꾸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네가 전화번호를 4번 바꿨어? 예. 얼마나 사람들이 웃기겠어. 예, 웃기죠. 지가 뭐라고 전화번호를 4번 바꿔. 그게 왜냐면 전화번호를 바꿨던 이유가 자꾸 의지하게 돼요. 그렇지, 그렇지. 지금 맞아. 생각해보면 그들이 지가 바꿔봤자 지가 뭔데? 지가 모르는 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돈이 없으니까 5만 원만, 그래. 10만 원만 꿈지를 하게 돼. 그렇지. 내가 빈대가 되는 거야, 자꾸. 그런 내 자신이 싫은 거야. 고시텔에서 부터 시작했거든요. 국악을 그만두고. 그때 노래 공부를 한 거예요. 작곡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아하. 작곡가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노래를 배울 때도 어느 정도 수업료는 내야 될 거 아니야? 수업료를 내고 싶었는데 여쭤봤더니 그 벌어서 알아서 갚으래? 갚아라 라고 했는데 그게 조금 사연이 있었던 게 하여튼 뭐 그런 사연이 있다. 오케이 조금, 말하기 좀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좀 간드러지지 않았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허스키하고 사투리 고쳤고요. 어허. 발음 고쳤고요. 전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목소리가 이렇게 하이톤이 아니라 그려 내리잖아요. 뭐고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 약간 뭐라 그럴까 간드러지진 않잖아. 네. 투박하잖아요. 좀 투박하지. 괜찮아. 뭐고. 맞아. 넌 왜 그냐 막 좀 약간 먹고 가. 그냥 왜 그려 국시를 왜 이렇게 그려. 나 그럼 나 왜 자네 왜 그런가. 야 너 진짜 아니 그러니까 누나 왜 그려 나한테. 나 그냥 너 좋아. 그러니까 알아. 내가 누나한테 엄청 섣뻑해 온 거 아니잖아. 나는 그냥 네가 알아. 안 당겨. 울지 마라. 안 그래. 왜 그려 나한테. 나는 그냥 알아. 그려. 나는 무조건 너한테 물 끓을게요. 알아. 알아. 누나 좋아하는 꽃게 있지? 나 무지하게 많이 사놨어. 내가 그거 너 쭉쭉 찢어가지고 발라줄게. 난 껍데기에다가 다음은 꽃게 나이. 전라도적인 그런 투박한 말투를 또 간드러지게? 그게 잘 안 돼요. 이렇게 꺾어 돌림이. 제가 이거는 감히 장담을 하긴 좀 그렇지만요.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맞아. 경제로 노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나의 노래는 하기 편해요. 바람에 이렇게 꽤 갔다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이렇게 하는 건 편해요. 한마늘 이렇게 눌러서 하는 건 편해요. 어허, 몸소리 잘 됐어. 근데 하는 거는 좀 힘들다 이거지. 야하게 하는 건 편해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요 그걸 바꾸려면요 톤을 들이대는 거를 서울식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트로트 가수도 다 서울 사람 말 해버리라고? 그건 아니죠. 마인드를 좀 바꿔야 돼요. 보세요. 바람에 이렇게 눌렀잖아요. 이거를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꿈이었나. 약간 밝아졌죠? 허무한 꿈 아니에요. 알아.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어디 가봤냐? 너 어디 가봤어? 너한테 갔어.
이렇게 약간 업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식으로 부르니까 네. 너무 좋다. 꺾고 돌리는 게 이렇게 정형화돼 있거든요. 전라도는요. 아름답고 미운 새 아미 새 당신 이렇게 돼요. 어허. 전라도는요. 어허. 근데 그렇게 하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름답고 미운 새 아미 새 당신. 비강을 좀 비음이 끝내주는구만. 남자의 애간장만 태우는 여자. 강문경이 한 번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이럴 때 전화가 오는구만. 안 보면 보고 싶어. 봐야 된다는데요. 이게 노래도 다 연기거든. 노래도 연기를 잘하면서 부르는 사람이 이게 느낌이 오는 거야. 너뿐이라다가 크기지는 맛 없어. 살짝 이렇게 줄여줘야 돼. 이것을 안다니까 문경이가. 이게 밀당이라 그러지. 시청자하고 이 밀당을 너무 잘해. 문경이는 이제는 성인인데 이게 과하지 않고 아주 그냥 적당하게. 너무 표현을 잘하는 게 트로트 가수 중에는 이렇게 불러야 된다라는 정석을 가지고 이렇게 덤벼드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 그게 또 너무 이렇게 계산적인 게 이렇게 보이면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거 싫거든. 근데 문경이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 막 이 액션이라든지 표정 있게 나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웃음 짓게 만드는 빠져들게 만드는 마력이 있는 것 같아. 너무 내가 띄워주나? 진심이야 근데. 와, 뭐 어쩜 저렇게 노래를 맛있게 하지?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갈수록 더 저는 강문경 씨한테 빠졌어요. 그러면서 우려가 또 뭐가 되냐면 어머, 쟤 앞으로 조심해야 될 텐데. 아, 네. 어떤 얘기인지. 어떤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예. 너무 곱상하게 생기고 노래 너무 잘하고 하니까 저런 사람들을 또 막 이렇게 막 근데 왜 막 집착하고 막 따라다니는 돈 많은 아줌마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줌마들 조심해야 돼. 전화 왔었어요. 진짜? 끝나자마자. 어머, 뭐 언제 뭘 끝나자마자? 그 우승하고. 우승하고? 다음날? 진짜? 굉장히 차분한 목소리로. 어머. 두 번 왔군요. 어머. 옷을 해준다고 그랬었고. 어머. 소위 말해 후원 스폰 말이 좋아 후원이지 스폰 스폰을 해주고 싶다. 어머. 뭐 이제 그렇게. 어머. 강문경한테 이렇게 모든 걸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키워주고 싶다. 그리고 나를 좀 만나달라 이제 이런 거. 네,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제 근데 정말 전화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했어? 한 번 만나는데 뭐 얼마냐? 이렇게 어머. 그렇게 얼마야? 앞으로. 저한테 전화하세요. 한번 만나는데 연결을 이리 하세요. 저한테 하세요. 나한테 전화했으면 연결해 줬을 텐데. 아니, 근데 좀 그런 욕이 있을 수 있는 강문경 씨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 돼. 왜? 진짜 맛있게 부르고 막 정말 갖고 싶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것 또한 팬심인데 강문경 씨는 우리 모든 사람의 강문경 씨가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사람도 한순간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얼마나 너무 좋아서. 지금 같이 일하는 대표가 당돌한 여자의 서주경 대표잖아요. 네. 가수. 나는 이 서주경 씨를 만난 거는 언젠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때 작곡가 선생님 댁에 이제 왕래를 할 때였었어요, 제가. 그때 좀 와 계셨나 봐요. 그 작곡가 선생님하고 서주경 대표하고도 또 연결이 돼서 예, 그 노래를 시키시더라고요. 어허. 작곡가 선생님이 내가 숨겨둔 제자인데 아하.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이제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볼래? 라고 하셔서 노래를 하는데 갑자기 우는 소리가 강문경의 노래를 듣고 누가 막 펑펑 울어. 네. 근데 그 꺼이꺼이 소리가 너무 컸어요. 그게 서주경 씨였어. 네. 왜 울었지? 아버님 생각에 아버지의 강을 불렀는데. 아, 그때도 아버지의 강을 불렀구나. 제가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굉장히 그때 허스키하고 투박했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 울림이 있었으니까 울었지. 그 울림이 없었는데 꺼이꺼이 울었겠어? 사심이 없었어요. 트롯이 더 스타에서는 이 노래가 결승적 곡이었잖아요. 아버지의 강인데 아버지의 뱃노래인데 강문경이 저 아버지의 강을 부르니까 난 솔직히 너무 고급스럽고 너무 좋아가지고 저 아버지가 별로 불쌍하게 들리지 않았어.
굉장히 고생한 아버지거든. 이해해요. 고기를 잡고 막 이래가지고 불쌍한 아버지인데 나는 이미 저때 강문경한테 빠져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쪼고 조각배 타고 고기를 잡는 것 같지 않고 유람선 타고 고기를 잡는 것 이때는 나는 그냥 제정신이 아니었지. 문경이한테 빠져가지고 나의 아버지의 강은 그냥 유람선 아버지의 강이었어. 완전 빠져버렸어. 빠져버렸어. 나 완전히 빠져버렸어. 사실은 그때 다음날 전화한 게 나요. 그리고 막 가격을 얘기 안 해서 그다음부터 연락 안 한 거예요. 전라도 쪽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번 못 만나갔더라고, 나의 재정 상황으로는. 이따부로는 안 되겠고, 아니, 내가 아니. 제가 농담입니다. 그때 아버지의 강을 부른 울림이 너무 좋아가지고 서주영 씨가 그때부터 강문경한테 빠진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문경이와 일을 같이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가? 그때는 해보겠다 이런 건 아니었던 거. 울고만 끝났어? 내일 시간 되냐? 아하. 녹음실로 와라. 오. 완뽕이라고 하죠? 응. 현철 선배님 노래, 뭐 아미새 뭐 이런 노래를 꺾고 돌리고 하는 거를 시켜보는 거예요. 완벽 제대로. 완전히 뽕. 네. 완전 트로트. 아름답고 미운 새아미새 당신. 남자의 간장만 태우는 여자 막 이런 거 타.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미워 어라. 아무리 인기가 많고 당돌한 여자 방금 들으셨지만 네? 제가 뭐 아무리 팬들이 있고 박수를 많이 받아도 일부러 안 웃는 거 맞죠? 그냥 받자 이거 앞에 장사. 그냥 히트곡과 와는 천지 차이. 어허. 히트곡. 언젠간 이런 날 올 줄 알았다. 으이구. 언니. 빠이빠이야.